35살 정묘생. 일적인 이득이 아주 좋습니다. 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채택이 많이 되고 주목을 받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꼭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이제 토끼띠분들의 신년 운세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토끼띠분들 올해 종합적인 전체적인 토끼띠분들의 키워드는요, 금전은 좋습니다. 그런데요, 더 많은 금전을 이렇게 버시려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시거나 투자를 하시게 되면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했다가 네가 이거 투자하라 그래서 나 했는데 아니잖아 해갖고 그 사람을 고소하는 일, 또 구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절은 하시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금전은 좋습니다. 빵빵 터지시길 바래요. 예. 자, 23살 김효생. 취직 가능합니다. 아직 학업에 있으신 분들, 특히 예체능 쪽에 있는 분들, 예, 올해 아주 날아다닐 거예요. 잘 하실 수 있고요. 대신 너무 내가 잘 돼. 이번에 몸이 너무 잘 풀려서 내가 이거 시험도 잘 봤어. 이러신다고 해서 막 들떠서 그러시다 보면은 다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점은 유념을 하시고요. 자, 35살 정묘생. 일적인 이득이 아주 좋습니다. 내가 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그 영업 계약건들이 많이 체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적으로 이렇게 회의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나의 아이디어가 이렇게 채택이 많이 되고 주목을 받는 그런 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7살 을묘생 분들, 문서운 들어와서 뭐 집도 계약을 하실 수 있고 뭐 새로 차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복이 좋아서 올해 영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다만 초반에 내가 너무 계획을 많이 세워서 그거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만 조금 조절을 잘 하시면 좋겠고, 신경성 두통을 조심해라. 이거 의욕 과다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니까 꼭 일적인 이 템포를 잘 맞춰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59살 개묘생 분들, 자격증 따고 싶으시면 하세요. 자격증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무슨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우리 어르신 분들도 운전 자격증도, 운전면허도 자격증이잖아요. 예, 그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요리를 배워볼까? 아니면 취미생활로 어떤 자격증을 따볼까?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전하세요. 꼭 좋은 일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 그 개묘생 분들, 장 쪽 관련된 질환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가 이제 충분히 되는, 이런 음식들도 좀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신묘생 71살 신묘생 분들, 사업체를 운영을 하시는 오너시라면 올해 사업체 일이 순탄하게 잘 돌아가실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사회 직장생활을, 일반 직장생활을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도요, 올해 안정적인 금전운에 기운이 있으니까 금전적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대신 전체적인 건강에 유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올 한해 토끼띠 분들 금전운들이 대체적으로 하시는 일에서 이득이 많이 생기는 해고 그런 해이기는 하지만 건강관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잘 하시고요. 특히 토끼띠 분들 생각이 너무 많아서 생각만 하다가 시간이 가고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예, 생각 정리를 올해는 조금 더 테이프를 빨리 감고서 빨리 선택하고 움직이는 해가 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고요. 예, 여러분들 올해도 많은 재수 받으셔서 연말에 대박 나세요.